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숨을 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겁니다. 이를 위해 개발된 게 바로 코와 입을 막고도 호흡을 할 수 있는 방염 마스크인데요. 특히 국내 한 업체에서 개발한 숨수건은 화재 시에도 15분 동안 숨을 쉴 수 있도록 기술력을 담았습니다. 이창수 기자가 소개합니다. 화재가 났을 때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을 막을 수 있는 대피용 방염 마스크입니다. 화재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은 5분 이내지만 이 습식 형태의 이른바 숨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으면 무려 15분 동안 숨을 쉴 수 있습니다. 연기와 가스를 막아주는 칠중 필터에 뜨거운 온도에도 마르지 않는 특수 용액과 17가지 허브 추출물이 더해졌습니다. 사용법은 간단합니다. 겉포장을 뜯은 후 제품을 꺼내 바로 코와 입을 막거나 밴드를 이용해 마스크처럼 쓰면 됩니다. 초기 화재 때 주로 발생하는 그 청산가스, 황산가스, 염산가스 이런 그 유독성 가스가 그 수용성이기 때문에 저희 그 용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용해를 하거나 그 다음에 흡착을 하거나 이런 원리로 이용해서 초기 15분간 그 유독가스 여과를 시켜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. 실제 화재 사고에서 사망 원인 1위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. 최근에는 자동차 화재도 늘면서 차량 내에 숨수건을 보관하는 운전자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. 숨수건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다 보니 건물 내 도입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. 대규모 문화체육시설로서 연중 이용객으로 붐비는 마포아트센터도 한 발 앞서 숨수건을 도입했습니다. 헬스장을 비롯한 스포츠시설과 공연장 출입구, 계단으로 향하는 비상구 등 곳곳에서 숨수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. 총 56곳에 1,700개가량을 눈에 잘 띄는 높이에 비치하고 바로 옆에는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. 다중 이용시설인 만큼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갖춘 겁니다. 아마 그 이동 경로에 맞춰서 저희가 다 설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공공기관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 시설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회원이나 관객들 안전을 우선 조치해야 되는 게 사실은 공기관의 의미고 기관장의 도리라고 생각해서. 숨수건이 어느 정도 연기를 막아주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. 스티로폼과 폴리우레탄 폼에 불을 붙이자 금세 시커먼 연기가 사방으로 피어오릅니다. 비교 대상은 물을 묻힌 수건과 마른 수건, 타 업체의 방염용 마스크. 진공청소기를 사용해 40초 동안 동시에 유독가스를 흡입시켰는데 이 업체의 숨수건은 약간의 그을음만 있을 뿐 청소기 관에 접촉한 부분이 깨끗했습니다. 즉 청소기의 강한 흡입에도 유해가스가 숨수건을 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. 반면 나머지 3개의 수건은 연기가 통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. 이 숨수건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도 획득했습니다. 화재가 나면 이 불안전 연소물하고 끄으름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끄으름과 그 불안전 연소물을 얼마나 걸러주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일단 저희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물에 젖은 수건을 많이 사용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개선해서 저희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. 찰나의 순간에 생사가 갈리는 화재 현장에서 이러한 숨수건이 인공호흡기나 산소통 못지않은 생명줄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.